요즘 축제장이나 관광지에서의 일부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제주는 성수기 때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제주의 한 펜션이 오히려 성수기 숙박 요금을 낮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안서연 기자입니다. 에메랄드빛 제주 세화해변이 내려다보이는 펜션입니다. 4년 전까지만 해도 방치된 곳을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펜션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객실에서 해변을 바로 볼 수 있어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와, 바다다! 최근엔 예약이 대부분 차기도 했습니다. 성수기 요금을 높이는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30% 가까이 요금을 낮췄기 때문입니다. 2인실 1박 요금의 경우 1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. 미리 예약을 해뒀다가 할인 금액을 돌려받게 된 관광객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. 제주도에 오기 전에 남편도 그 가격이면 해외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 숙박지에서 먼저 할인을 해주셔서 훨씬 더 이제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오고 싶다.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느낀 위기의식이 계기가 됐습니다. 여름철이면 청소 인건비와 관리비가 더 든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수익만 남기고 마을의 이미지를 높이자는 데 주민 의견이 모인 겁니다.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여러모로 이제 세화마을에서 만족을 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세화를 찾지 않을까. 마을 주민들의 통 큰 결정이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높이는 또 다른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.